성명 백지영, 손호영, 김태우. 별명 지영이 별명은 바뀌었어. 아니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집합 백 선생이라고 그러더라고. 아, 집합. 야, 야 집합 아직 못 읽었어 지금. 집합이라서 요즘에 요리 배우나 이러는 줄 알았어. 집합 백 선생. 야 프로그램 이름으로 만들어도 되겠다.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오랜데 나는 집합을 시켜본 적이 없다니까. 내 기억에는 진짜 이게 음방 하면은 복도 싹 지나가면 진짜 싹 콩이 갈라지고. 지영이 지나가면 걸그룹애들 싹 붙고. 아니 나는 음악 방송이 막 번잡스럽다고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어. 거기 되게 번잡스러워. 아 단 한 번 더. 깔끔하게 너는 하고 왔어. 조용하고. 센 선배에 대한 그런 좀 걸그룹들한테 좀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있어. 많지. 또 시청자들 가장 궁금해하는 시간이에요. 아, 우리 친구들의 장점이 도대체 뭘 갖고 있나 그게 중요한데. 야 호영이 거 먼저 나는 가야 되겠어. 호영이가 장점인데 윌 스미스야. 저기 아니야? 램프 요정 진이. 알라딘. 윌 스미스는 아니, 나는 전설이다지. 나는 전설이다. 아, 저거 진짜 재밌네. 와, 외로워. 혼자. 알라딘 전설이다. 윌 스미스가 턱걸이를 되게 멋있게. 어, 알지. 턱에다 안 하고 이제 뒤로. 반칙이지. 저거. 뒷걸이 하체 안 보여주나? 다, 저기 의자에 아니구나. 보여주네. 저거 와, 멋있다. 내가 이제 저거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따라해봤어? 따라했지. 진짜? 되게 돼?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하는 것보단 뒤로 하는 걸 더 잘.